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주식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당기순이익을 주식회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 처분할 그 금액을 적은 계산서를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합니다. 정기분은 작년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에 만들어 놓은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갖다 놓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정기분 자료로 반영이 됩니다. 학습할 때 우리 자료를 보고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건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박스를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계십니다. 이 1번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1번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쓰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쓰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 시에 만든 것이므로 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그 확정은요, 다음 연도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거니까 확정이 올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할 날짜를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요. 이게 처분 확정 일자입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확정이 되고 그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확정 날짜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올해 번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쓰고 남은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당기순이익 다 배분하고 남은 거죠. 그게 2월 돼서 넘어왔다 그럼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회계 처리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크게 보이죠. 크게 그럼 작년에 다 쓰지 않고 넘어온 이익잉여금 중에 한 가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올해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올해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쓸지를 갖다가 밑에다가 기재해야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처분액 자리에다가 이익준비금 결손 대비해서 만드는 것으로서 현금 배당이 있으면 무조건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죠. 이론 시간에 배운 대로.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그 10분의 1을 외워야 돼요. 10% 이상을 꼭 준비해야 된다. 현금 배당에. 그 다음에 주식배당 줄게 있다. 그럼 주식배당 란에다가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의정립금에 해당되는 뭐 사업 확장할 목적으로 돈을 더 적립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고. 이렇게 쓰고도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 넘어가죠. 이게 차월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게 차월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가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차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예,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이 뭡니까?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그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써놔야 됩니다. 근데 그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려고 들면 이 당기순이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손익계산서 작성하러 가는 일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올 때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내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블록이를 통해서 이렇게 블록이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은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이래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에다가 올해 발생된 단기 손익을 더해서 올해 미처분 이익여부로 하는 거죠. 그 미처분 이익여금은 어떻게 쓸지를 밑에다 적는 거고. 근데 문제는 임의적립금 등의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적립금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사업확장적립금, 뭐 감채적립금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을 적립을 해놨는데 그거 다 쓰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들어와서 합쳐가지고요, 이게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기다가 써야 돼요. 자료를 보실 때,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 이입이라는 게 나오면, 이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들어온 것이므로 이 자료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이입해서 들어오는 게 사업확장적립금이다. 그러면 사업확장적립금을 입력하기 위해서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 자리에다가 사업 이렇게 쳐요. 찾고 엔터를 딱 치면 사업확장적립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확장적립금이 이입됐다 그럼 이 자리에 넣는 거고, 내년에 쓸 사업확장적립금을 이번 연도 결산을 하면서 만들 거다, 그건 이 자리에 쓰는 거니까 그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 가장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분 지금 재조원가 명세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재조원가 명세서를 보고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자료를 고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조원가 명세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요. 오류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칩니다. 오류를 고치면 문제는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오류 부분 정정하고 관계에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회계 1급에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조원가 명세서를 주고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만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고쳐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전기분 재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재조원가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이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넘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단기 제품 재조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고쳤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해당되는 단기 제품 재조원가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단기 순이익이 바뀌면 방금 학습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 단기 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 가져다 놓고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와서 다시 그 단기 순이익을 고쳐야 되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처분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학습한 대로 처분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어떻게 쓸 거다라는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여금, 올해 단기 순이익을 합쳐가지고 미처분 이익여금 나오면 이걸 재무상태표에다 갖다 놔요. 재무상태표 자본에다 갖다 놓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이 자본의 이익여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본에 갖다 놓고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그때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그 미처분 이익여금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이 이제 변동이 되면 손익계산서 보고 바꾸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니까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가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신경 써서 많이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배점도 높아요. 일반적으로 배점이 4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을 잘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영진입니다.
자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봐서 내려가는 거죠. 온제로비부터 시작해서 쭉 봐서 내려가는 건데, 첫 번째 온제로비가 틀렸어요. 온제로비 1,000만 원을 누릅니다. 1,000만 원 금액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온제로비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계산하는 기초 온재료, 단기 온재료 매입액, 기말 온재료 재고액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뜹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를 한번 넣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250은 맞지만 단기 온재료 매입액은 틀리죠. 기초 맞고 단기는 틀림으로 단기 온재료 매입액을 1,7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말 온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온재료 금액이 그대로 온다고 그랬죠. 여기 만약에 틀린다면 여기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온재료비 수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을 고쳐야 되겠죠. 자, 임금이 8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됐으므로 500에서 800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만 원 복리후생비 맞고, 전력비 50 맞고,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40 맞고, 다 맞네요. 예. 그럼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 결과, 그 지문에 나온 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것을 다 고쳐야 되니까, 완성이 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내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단기 제품의 이 제품은 완성됐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다 팔아야 되므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원가회계를 이론편에서 원가회계를 하셨다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럼 이 금액을 써놓거나 아니면 이 창을 내려놓고 손익계산서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려놓고 하시든 써놓고 하시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제가 잠깐 내려서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누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와서요. 처음에 제공된 자료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니까 이 부분 이제 고친 거는 이제 끝났고, 문제는 이 부분 고침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제품 매출원가에 마이너스 2,000만 원 누릅니다. 이 자리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아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현재 제공된 자료가. 이 자리에다가 방금 본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방금 본 금액이 뭐예요? 예. 2896만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28962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면,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나옵니다. 확인 누르고, 제품 매출 원가가 변경됐어요.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바뀌겠죠. 단기 순이익이 바뀌므로 이 단기 순이익을 어디다 갖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주식회사면 만들어야 되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어가야 되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게 됩니다. 가서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지만 바뀌지 않았으므로 불러오기를 하게 됩니다. 예. 손익계산서의 자료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으므로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이익여금의 금액이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000만 원. 이건 다음 연도에 추주총회를 통해서, 즉 2월 25일 다음 연도 2월 25일 추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처분이 확정될 것이므로, 이번 연도에는 이 계산서만 만들어 놓고 처분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 7,000만 원을, 이게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익여금이, 자본에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그 자본이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사용한다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 입력할 때 말씀드렸죠? 수정합니다. 예, 7천만 원 쓰기 전에 이렇게 차익이 발생돼 있었어요. 예, 7천만 원으로 고치면 차익이 사라집니다. 시험 보실 때 차익이 사라져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자료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결산을 하게 되면요, 결산하게 되면 보고서 만드는 순서가 제조업자는 제일 먼저 재종가명세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재, 손, 이, 재 이렇게 옵니다. 만약에 이런 순서로 만들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가져다 줘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져다 줘야 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무상태표로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로 안 거치겠죠. 그러면 이건 정기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정기분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다 하나가, 그럼 이제 고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정기분 재무제표 자료를 다 미리 넣어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내면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고치시오 라고 내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결산 시에 제조업자가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기분 거 고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결산 시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즉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재무상태표까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하나를 잘못되면 고치면 자동으로 반영돼요. 근데 정기분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분이다 보니까 장부가 다 마감됐잖아요.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즉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딱 고쳤다고 해서 그 자료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면 참 좋을 텐데, 프로그램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감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일일이 가서 하나씩 바꿔줘야 돼요. 출조제가 의도하고 있는 거는 결산 시에 이 보고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분 쪽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정기분 원가명세서 잘못됐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고치십시오. 고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첫 글자를 따서 재손이재 개우셔갖고요. 손익계산서에 가요. 정기분. 그래서 매출 원가를 눌러서 정기분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보고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손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갈 차례죠. 그래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단기 순이익을 이제 고칩니다. 이제 고칠 때 블록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나올 때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확인하시고요.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이름 2월 이익여금 자리에다가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고쳐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액 1급에만 나오는 부분으로서 전산액 1급 기초정보 관리하고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죠. 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재손이재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재손이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온 게 재손이재, 첫 글자 따서 재손이재라고 그런다. 여기다 중요 표시. 이기적인 팁이 있는 거.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림으로 일일이 도시를 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 2월 이익여금하고 같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미처분이익여금을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여금으로 쓰고 있으므로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문제 내는 사람이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가 잘못됐다 그랬으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제조원가 명세서 갈 필요 없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손이제 이 세 가지 가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잘못된 거 고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오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는 거죠. 최초 시작하는 게 만약에 이 문제처럼 제조원가 명세서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오는 거고요. 제, 손, 이, 제. 가장 많이 나온 그 시험의 종류를 잘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됐다고 나와요.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잘못됐다고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됐다고 나오면 손, 이, 제 세 개만 보면 되니까 좀 더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